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비가 한 이틀 정도 오고 나더니 아주 뭐 날씨가 화창합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있고요. 아, 이럴 때 아주 지금 농작물들도 활기차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토마토도 지금 아주 잘 자라주고 있고요. 밑에 지금 결실도 잘 돼서 저렇게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토마토인데요. 지금 토마토가 대략 1m 이상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지금 뭐 한 3단, 4단, 화방은 한 5번 화방까지 지금 출현을 해 있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토마토에서 곁가지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곁가지들은 사실 성장에 그렇게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토마토 성장에. 그래서 흔히 제거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시기가 이제 6월 말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쯤 토마토의 그 곁줄기를 다 따내버리실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곁줄기를 다 따내시고 기르시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좀 남겨 두셨다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도 이렇게 곁가지를 지금 남겨 놔서 어느 정도 자랐냐면 제 지금 손, 네, 제 손바닥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겁니다. 지금 본줄기는 여기에 지금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예, 곁가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대략 한 뼘 정도 되게 자랐습니다. 조금 한 뼘 안 되네요. 이 정도 된 곁가지를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저 곁가지는 토마토 곁가지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토마토의 그 생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부정근이라는 그 뿌리를 형성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부정근이라는 건 정식으로 밑에서 자라는 그런 뿌리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런 줄기에서 뿌리가 발생하는 것, 그런 것을 부정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삽목 같은 거를 할 때 그런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부정근이 형성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삽목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도 그런 부정근이 아주 형성이 잘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이용해서 이렇게 삽목을 해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도의 토마토를 한 그루 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시기에 하는 게 좋다고 하냐면 이것도 엄연한 삽목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 토마토의 겨순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토마토를 이제 이 겨순을 이용해서 새로운 묘목 하나를 얻는 그런 아주 좋은 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흔히들 이걸 그냥 뚝 꺾어서 땅에 그냥 콕 꽂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운이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법도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차이가 나는 걸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라고 있죠. 이거 제가 그 곁가지를 잘라서 이거 심은 지 지금 한 일주일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착을 한 모양새입니다. 시들지도 않고 잘 자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도 지금 하나가 이렇게 꼽혀 있죠.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를 돌아볼게요. 자, 여기 가지에서 뿌리가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부정근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근인데 왜 얘는 제대로 활착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보신 여기 보신 이 곁가지와 이 곁가지가 과연 무슨 차이로 이렇게 살고 죽는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현재 성장 중인 곁가지입니다.
이 것까지를 제가 한번 잘라서 설명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손바닥, 제 손바닥 길이 정도 됩니다. 손바닥 길이 정도 되는 곁가지를 이렇게 하나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걸 그냥 땅에 푹 꽂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도 뭐 운이 좋으면 잘 뿌리를 활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그만큼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이걸 땅에, 아까 말씀드린 이 곁가지를 땅에 이렇게 꽂을 때 이대로 꽂게 되면 이 부분에 절단 부위에 상처가 생깁니다. 여기 이 부분이 짓이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이 부위가 이렇게 끝부위 보시면 약간 썩어 들어가듯이 이렇게 좀 뭉개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땅에다가 그냥 이걸 찔러 넣어서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아까 이걸 심을 땐그 가위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땅에 먼저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이걸 심었고요. 이건 그냥 통째로 이대로 땅에 찔러 넣은 겁니다. 역시 이 상처가 생긴 부분으로, 상처가 생긴 부분으로 이렇게 훼손이 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뿌리가 생기긴 했지만 그 부위가 많이 훼손돼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에 이걸 옮겨 심으실 때 반드시 이런 막대기를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먼저 찔러 넣어서 구멍을 확보한 다음에 그 자리에 곁가지를 그대로 찔러 넣어서 활착을 시키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바로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흐린 날 하시는 게 좋고요. 가위를 이용해서 먼저 구멍을 이렇게 뚫어 주십시오. 가지가 들어가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토마토의 곁까지 자른 것을 이대로 그냥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흙으로 메꿔 주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처음부터 그냥 찔러 넣으시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가 결국 이렇게 곁가지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활착을 해서 이걸 아마 모르긴 해도 뽑아보면 밑에 뿌리가 많이 자라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운 토마토 면목을 하나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말인데 얘가 다시 성장을 하게 되면 7월 말, 8월 초 이때까지, 이때 이제 다시 자라서 열매를 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9월 달 이때도 토마토를 따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으로 토마토 모종 몇 개만 더 심어 놓으시면 계속 끊이지 않게 지금 현재 키우시는 거 앞으로 한한달 정도 더 따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롭게 기른 이 토마토로 또 따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토마토 곁가지를 활용한 번식 방법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마토들 여름부터 가을까지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풍성한 수확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닥이었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